근데 올해 가요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강금성 씨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뭐 노래는. 아, 참, 노래 너무 잘하세요. 아니, 한 소절만 들어보면 안 돼요. 혹시 좀. 노래 진짜 잘해. 너무 잘해. 노래 지금 잘해. 예. 하! 설레는 여자! 전현무 씨 혹시 되나요? 저는 노래를 많이 띄운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예 무한도전 가요제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입니다. 네 어떤 노래? 요즘 따라 내 꺼에 나를 구하게 내내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웃기려고 하는 거 말고 맞아.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원래 음을 저렇게 해요. 원래 옛날에 아이유 했던 거. 아이유 잡소리? 예. 우리 잡소리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만하자 그만하자 너 잡소리 마저 난 알고 만데 머리부터 알고 만데 소리 아 저기 죄송한데 우리 그냥 자요 아 저 뭐 아니 침대가 떨어진 거 자 여러분 지칠 때도 이거 봐주시고 심장이랑 우리 부고 있어요 웃기다 윤기준 씨는 혹시 가요제 나가면 어떤 장르? 저 힙합이요. 저 힙합이요. 저는 원래 힙합을 좋아해요. 랩도 조금 하실 수 있나요? 뭐 스눕독 랩 되는 분 계세요? 같이 하게? 여미 여미 여 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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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미 여미 맛있어? 여미 누나 애기 밥 줄 때 하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이상하네 진짜 준혁 씨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왜 안 웃겨? 그걸 나보고 이 시간에 또 내 눈앞에 또 무슨 랩을 한다 어 우리 저 시원 씨는? 저는 밴드인데 재즈가 좀 들어간 걸 재즈가 좀 들어간 걸 어 역시 아 이미 크루가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시현 씨를 계속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얼굴을 제가 좀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어요. 눈썹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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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다음에 턱을 좀 빼서요. 네. 그다음 웃을 때 어, 김부라 아닙니까? 김부라. 닮았다 닮았다. 약간 이런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황강민 씨도 어느 정도 좀 그래요? 네. 저는 트로트, 성인가요. 아, 성인가요. 좋죠. 병희 씨는 어떤 장르로 혹시 가요제를 하신다면? 저는 원래 좀 레게 좋아했었어요. 오 마이 갓. 레게. 전현무 씨는 장르를 어디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약간 브리팝 쪽이에요. 저는 약간 브리팝 쪽이에요. 네. 누구? 아, 콜드플레이나. 아, 콜드플레이. 아, 좋습니다. 야만, 자, 동민 씨는 혹시 만약에 하신다면 어떤 장르를? 나비와 듀엣곡을 해야겠습니다. 나비와 듀엣곡을 해야겠습니다.